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볼트 2 기본상 알아봤는데 뭐 워낙에 알아볼 거리가 없었죠. 그죠, 저희가 그죠. 276대 너무 많이 사전 정보를 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볼트 2는 진짜 외관만 살펴봤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 끈 거, 빈티지 프리앰프 켠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또 같은 시연곡으로 기타 보컬만 딱 녹음해서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죠. 네. 좋은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네, 보컬 받아볼게요.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좋네요. 네. 모니터가 아주 기분 좋게 되는 사운드입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빈티지를 켜 보겠습니다. 갈게요. Kiss a blanket sweetheart. 가볼게요.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kiss a blanket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너무 좋은데? 아, 좋네요, 진짜. 이게 빈티지 모드를 키면 되게 바삭해지는 그 맛이 너무 좋네요. 네,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그 느낌 차이 저희가 확실히 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허, 따 차차 타타. 아, 타라 타타타. 기본입니다. 모니터 해볼게요.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좋습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는 빈티지. You're my little flower. 확 다르구나.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아니, 저는 빈티지 모드 안 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켜놓고 쓸 것 같아. 그게 이 볼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이번 기타만 비교해보고 보컬만 따로 비교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노멀입니다.
빈티지입니다. 아,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얘는 컴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빈티지 모드를 켰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그 중저역 때 약간 멀티 컴프 살짝 먹은 것 같은 그 중음역대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살짝 눌린 것 같은 소리가 저는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아주 미세한 컴프로서의 역할을 사운드적으로는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되게 빈티지가 하나 있는 게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니브프리를 걸었을 때 그 제가 늘 이제 뭐 작업실이라던가 이제 뭐 엔지니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니브프리를 걸었을 때 그 기분 좋게 마른 듯한 느낌 그 바삭한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네. 여기 이 빈티지 모드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바삭하다는 거 네. 이거 보컬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이것도 충분히 좋거든요. 네.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ake us a blanket sweeter. 넥타 소리파. 아, 전화가 계속 와. 네. 아, 전화 오는 게 아까 전화고. 노래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징징 하더라. 그랬구나. 그게 녹음이 다 됐네. 나 깜짝 놀랐네.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근데 어쨌든 그렇다 수음력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네. 와, 이게 그 딱 이제 그 들어갈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믿을 때 여기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뚱뚱해지는 느낌은 아니고 믿을 때의 그 존재감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 느낌이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빈티지 안 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빈티지 모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해진다는 게 왠지 하이 깎아먹고 사운드가 좀 그 열화된 것 같은 느낌이 날까 봐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말이 주는 그 어떤 뉘앙스가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고 하이를 잡아먹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중저역대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으로 빈티지 노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티지 노브가 주는 이 볼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아 이거는 그냥 이거 구매하신 분들 그냥 빈티지 늘 켜놓으시고 그냥 근데 우리가 늘 이 가격대 인터페이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그 스칼렛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에어 그냥 켜놓으라고. 거기서 그 가격대에서 뭔가 자신감 있게 옵션으로 해놓은 것은 사실 그 기계를 사는 정체성과 가장 큰 장점과도 같은 모드들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과하거나 이상하면은 그거를 전면으로 내세워 송부하지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끈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이제 뭐 스칼렛을 사시면 에어를 켜놓듯이 볼트2를 네. 사시면은 빈티지를 그냥 늘 항시 네, 기본 옵션으로 켜놓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는 게 볼트를 사는 보람을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하반기 가장 주목할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볼트2 기본 모델 같이 보셨고요. 여기에서 15만원을 더 추가해서 1176 컴프를 같이 가져가느냐 아니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마이크 조합과 여러분들 예산과 지금 이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목표 데모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추천해드렸던 조화 볼트2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합쳐서 40만원대 네. 볼트276 같은 경우에는 214류의 하이가 좋은 조금 괜찮은 마이크를 합쳐서 한 90만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찾으시면은 정말 이 인터페이스를 아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트 알아봤고요. 볼트 나머지 구스들도 어차피 사운드는 이제 기본화 해봤고 컴프 있는 모델 해봤으니까 사운드는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뭐 구스별로 저희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남은 것들도 리뷰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연말에 UAD에서 굉장한 제품들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제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